셀레브리 현재 감사 의견 거절로 한국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때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갔으며 시가총액은 2조까지 간 기업입니다. 성장성 특례로 상장사 셀레브리 누가 이 기업을 상장을 시켰고 또 누가 이 기업을 이리 완전 자본 잠식으로 빠지겠는지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조금은 알아볼까 합니다. 성장성 특례란 당장 실적 없는 회사에도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성장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현존하는 5개의 코스닥 특례 상장 제도 중 문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단 셀레버리 주관사는 DB금융투자입니다. 그럼 누가 셀레버리가 주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돈방 석에 앉게 되었는지 봅시다. 우선 최용실 상무 235억 원 행사. 2021년 4월 자신이 보유한 20만 3천 주 스탁옵션을 주당 13만 500원과 12만 1600원으로 행사했습니다. 금액은 235억 원입니다. 최용실은 82년생으로 경희대 생물학과 출신입니다. 건선홍은 20억을 챙겼습니다. 건선홍은 74년생으로 공주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이병헌은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병헌은 64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일단 이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 열심히 일해서 스탁옵션을 받아서 행사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지만 그것은 정상 기업인 경우이고 어찌되었던 그 거대하고 멀쩡하고 또 앞날에 창창했다고 하던 셀레브리는 지금 완전 자본 잠식으로 몇 달이면 운영비조차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6월 17일 날 셀레브리의 거래 정지 이후에 제1차 주주 간담회죠. 제가 갔다 왔는데 요약 영상과 또 주주 운동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서 영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오기는 약 200분 정도 오셨고요. 전 앞자리에서 세 번째 정도 있었고요. 일단 전체적 느낌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물론 회사가 일부러 주주인 척하고 사측 알바들을 심어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고성이 오고 가기 하는 브락치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용은 저도 지금 머리 쓰고 하니까 제가 뭐 이야기하니까 야! 빡빡이 안 왔나! 하고 뭐 고함 지르는 애 있더라고. 돌아보니까 내보다 열몇 살 어린 애가 쉐를 고함 지르는데 개판이었고요. 여기 또 주주 간담회 진행하는 이사라는 애가 주주 보고 쉐리 욕지거리도 하고 반말도 하고 또 40대 되는 주주하고 한 60대 정도 되는 주주인가요? 같은 주주예요. 물론 제가 주주인지 아닌지, 뿌락치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아, 정말로 여기 주주 간담회인지 뭐 생양아치 모임인지 둘이서 씨엘이 싸우는데 네가 사업 잘하나? 한판 붙을까? 막 이렇게 하고 와, 정말 짜증 개판이었어요. 올 3월 달에 자기 생명을 걸고 거래 재개시키겠다 약속했던 셀레버리 조대웅이도 주주 보고 씨엘에 요구하고 아무튼 개판이었어요. 과거 얘기 한 슬라이드 두장 먼저 얘기한 다음에 현재 상황 중간쯤에서 끊고 제가 그동안 이야기한 거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또는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요 자리가 원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 정지 사유, 아웃시간이 나갔고,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 나왔어요. 여기 있는 나원 박사예요. 박사예요. 이 사람이 여기 오면 아무도 그렇게 입을 벗고 정말, 만약에 나원 박사까지 여기 한 명이 나온다고 하면 전화도 못 받아요. 이게 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찾아오시고 쓰는 거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하시면 여자 직원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요구책인데 전투개미 전투개미 하길래 전투개미가 누군가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출시 종목 추천한 전문가 같아요. 리딩방 그 전투개미가 추천한 종목이 바로 뭐다? 셀레버리. 그 주주 간담회 200분 중에서 약한 3, 40분이 이 전투개미 추천방에서 오신 주주가 많아요. 저 간담회장 이렇게 돼 있으면 줄이 쫙 있잖아요. 여기 조동욱이가 있었고요. 앞자리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는 바로 뭐다? 이 전투개미 리딩방에서 온 주주들이 많았고, 뒤에는 주주연대에서 온것 같아요.
자, 셀레브리 주주 간담회가 제가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조대웅이가 어떤 손으로 회의를 진행했느냐면요. 첫 번째, 감사 의견 거절을 맡게 된 경위 설명을 했어요. 감사 거절 사유, 경위 설명. 두 번째, 회사에 이제 인력이 별로 없다. 연락이 줄이고 있다. 세 번째, 자기 사재를 어떻게 추론하고 있다. 이런 거 변명. 자기는 신용불량자다 하더라고요. 네 번째, 애로에 대한 거. 애로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 주주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애로 이야기 드러나만 하다, 헛방 치지 마라, 정확하게 자기 사재 또 어떻게 또 빼먹었는가, 어떻게 돈을 낼 것인가, 회사 거래 재개에 대한 거 실질적 이야기해달라 하면서 주주끼리 엄청 싸우고 고성이 막 난무하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저 셀레브리를 장례에서 산 건 아니고 장외에 샀는데 고물장사인 거죠. 고물 삽니다. 고물. 이하정기 삽니다. 이하정기 삽니다. 조대웅이가 지 생명 걸고 살리겠다고 하는 셀레브리도 삽니다. 셀레브리도 삽니다. 5천원이야 눈도 약간 맛이 갔는데 아시시한 것 같은데. 약간 맛이 갔는데 뭘. 안돼 3천원. 아니야 너 살래. 아니 저 할매 작년 나한테 에디스 입에 팔아먹은 주주 아이가. 아니 할매요, 작년 할매한테 스마트 솔루션 좀 사가지고 나 X대빛 아닙니까? 그때 할매한테 내가 얼마에 샀는겨? 3천원에 샀다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매수가가 싸가지고 사실은 주주운동에 저도 좀 하고 싶고 그동안 노하우를 좀 가르치고 저도 견제도 좀 하고 감독도 좀 하고 감시도 좀 하고 회사에 대해서 좀 세를 바를 것을 바르고 좀 하고 싶은데 주주들이 또 매수 단가 제가 싸잖아요. 물론 저도 최종 정리 매매가 되면 저도 매덕 날아갑니다. 정매되면 6천짜리가 정매되면 600원 아니면 1000원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매되면 10% 좀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20, 30%인데 요즘 정매되면 12%, 10%예요. 저도 대충 평균 단가가 2,500원, 2,300원 이래 되니까 저도 돈 매덕 날아가는 거죠. 저도 재개가 돼야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래도 주주들이 저를 또 고물 장사를 또 좋아할 리는 없겠죠. 매수 단가 틀리니까 저도 많이 조심스럽고요. 영상을 통해서 어드바이스를 드린다고 그러면 일단 주주 운동은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모든 걸 또 공개해야 됩니다. 투명성 있게요. 그리고 미리미리 또 비정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주주 모임을 자주 해야 돼요. 회사 간담회야 세 달 한 번씩 한다고 그러지만 주주 모임은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친하고 또 주주들은 다양한 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해결을 잘 보고 이 사람 소송 전문가고 이 사람은 주총장 가서 고함 잘 지르고 이 사람은 기록을 잘하고 다양한 능력이 있을 것이고 각종 분야의 전문가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정의감을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일단 주주운동이 앞자리에는 전두김의 선방 뒤에는 주주연대 서로 싸우는 것보다 앞으로는 자주 주주 모임에서 주주들끼리 의견을 주주 간담회 이전에 미리 통일해서 통일된 질문을 해야 조대웅을 압박할 수 있고 회사 거래 재개에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은 셀레브리한 회사를 재무제표 보고 장애를 산 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조대웅이가 무릎 꿇고 주총장에서 자기 생명 걸고 거래 재개 시키겠다. 거래 재개 안 되면 자살하겠다. 이런 기사 보고 검색해보니까 대주주 지분이 15%, 13% 있길래 한번 찍어보자 라고 찍은 거거든요. 그것도 매덕이나. 근데 조대웅 욕하는 거 보고 주주들 욕하는 거 보고 짜증나가지고 또 조대웅 옆에 있는 이사라는 애 있죠? 그 친구 이름 들었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 걔가 한번 나중에 찾아가 볼 생각인데 애가 또 주주들한테 싸우라 싸우라 했었고 또 주주들 굉장히 무시하는 눈빛 이런 거 보니 이 회사가 아니다. 아예 수원역에 수원 남문파보다 더 모나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나왔더만 그 뒤에 또 주주들이 엄청 싸우고 조대웅의 주주부 욕하고 조대웅이 도망가고 주주 잡으러 가고 이사는 주주보고 뭐 사보로 뭐 대가를 찍어빈다든가 뭐 이상한 욕도 하고 개판이었더라고. 그런 거 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광수대에 잡아넣어버리면 쳐넣을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 왜 안 할까? 일단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투자한 회사 안 좋은 거 자꾸 이슈화 돼가지고 거래소로부터 부담받기가 뭐하다. 이게 전체 주주 입장이더라고. 저도 동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사실을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반만 공개하고 반은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주인이 주주인데 주인 역할을 못하고 그 스타워시 챙겨간 애들 아난트 골프장 회원권 가져간 애들 지금도 빈 사무실에 회사 돈을 쳐넣고 모이고 시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모두 다 주주들 돈인데 왜 주주가 주주 간담회 가서 욕을 들어 쳐먹어야 되나 짜증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저도 이 셀레브레사를 너무 몰랐고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여기 보면은 이대 주주님도 계시고 또 이 주주 연대 모임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또 검증도 해보고 저도 또 검증받고 내가 주주인가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주주 운동하는 사람이 진짜 주주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주주가 아닌 사람이 주주 운동해가지고 스마트 솔루션즈가 그랬어요. 완전 개파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제 의식 하면 제 신분증,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수 확인해야 되고 저도 다음에 확인할 것이고 이 회사가 재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하지 마십시오. 조대웅이 너도 알겠지만 조대웅 별명이 우르사라더라고. 대웅아 이 별명 네이버 종투방 보니까 우르사라더라. 왜 우르사인가 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너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다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술 먹고 토요일 연락 안는다며. 그래서 우르사를 좋아한다며. 우르사. 나도 간에 안 좋아. 알코올 중독자고. 조대웅이도 영상 댓글랑 영상 아마 볼 건데 기분 나빠지 말고 회사 살리려고 얘 많이 써라. 얘 많이 쓰고 주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노. 너를 믿고 투자한 회사 다 빼먹고 지금 거지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너 그래 저게 안 되면 자살한다고 했잖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술 먹으면 되겠니? 살려야 될 거야 이거. 일단 재감 받지 마. 왜? 한국 그래서 알아봐봐. 지금 재감 적정 받더라도 재계되기 힘들어. 재감 비용이 20억에서 15억인데 어떻게 낼 건데? 운영비도 없는데. 올해 재감 안 받더라도 내년에 감사 보고서에 적정 받으면 되는 거고 올해 재감 적정 받더라도 너네 회사 자본 잠식이잖아 100%. 뭔 살아나. 어저께 정리매매 됐던 멜파스 감사 의견 적정이거든. 그런데 아웃됐어. 감사 의견 적정 받는다고 재개되는 거 아니야. 회계 기록의 신뢰성, 계속 기업 가능성, 경영의 투명성이 다 있어야 돼. 너네 회사 100% 자본 잡으시겠는데 어떻게 살릴 건데? 재감 받지 마. 그 돈 내지 마. 재감 계약도 하지 마. 재감 계약하는 순간 이는 바로 뭐다? 배임이야, 배임. 아무튼 조대웅이는 지금 에로나 여러 가지 회사가 또 투자했던, 잘못 투자했던 거 있잖아. 그럴 때 매각하고 있잖아. 매각해가지고. 회사로 하여금 돈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주주 모임 주주에 내 있으니까 주주 간담회 분기별로 그전에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과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꼭 해줘. 그게 너가 할 일이야. 그리고 조대웅이하고 조대웅 밑에 있는 그 이사 앞으로 주주들 무시하는 눈빛 그런 거 하지 마. 너가 입고 다니는 옷, 양복, 차 다 주주들 피야 피. 주주들이 뭐가 잘못인데. 넌 또 그런 이야기 할 거야. 아니 너가 더 쳐보려고 우리 회사 투자해가지고 그래 정지되니까 지랄 뺏어느냐. 맞아.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주식 투자자는 본인 책임 맞아. 상폐가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게 바로 뭐야. 국세, 지방세, 그 다음 종업원 급여, 채권자 제일 마지막에 주주잖아. 하지만 주식의 회사가 뭐야. 왜 너네가 그러면 비상장 회사였지 왜 주식에 상장했는데. 그렇게 주주들 돈 올라먹고 그 돈으로 몇 년간 호의호식했으면 법을 떠나가지고 도덕적으로 주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다음에 내가 카메라 들고 그때는 내가 안경 몰카 들고 갈 거고 다 찍을 거야. 다 찍어야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일단 광수대부터 먼저 넣을 거야. 물론 너는 기업형 조직 범죄, 뭐 기업형 조폭 이런 건 아니겠지. 그런 의가점이 있는 거고. 가장 확실히 혼또 보내는 게 뭔 줄 아나? 너네가 정말로 용역이나 조폭을 써가지고 기업형 조직폭력배 이런 거 들었다 그러면 다 올가물 수 있는 거야. 조폭도 아닌 게 주총장에서 주주들 하여금 그렇게 살벌은 요구하지 마. 다 힘들잖아.